여기가 석실입구 석실마을입니다. 석실소원 유래. 석실소원은 배삼 인수라는 측면에서 안동 도산 소원과 자연환경이 아주 닮았다. 소원의 명칭을 석실로 칭하였고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모정비 글을 썼다. 소원은 안동 김씨 문중뿐만 아니라 연안 이씨 문중, 여흥 민씨 문중, 그리고 양주의 유생과 양반, 양민이 모두 뜻을 모아 모금의 서원 건립에 일조했다. 동국여지 성남에 의하면 조선 효종 7년 1656년에 사액서원이 됐다. 병자호란의 흥결 충친 선원 김상용과 청엄 김상현을 배양하고 그 정신을 본받았고 애국 보국 정신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유생을 교육했다. 출신 인물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역임한 문곡 김수향, 노봉 김정중, 김창흠, 김창흥, 민유정, 김수흥, 김자근, 홍고 김조근, 김병학, 구제학 대사관을 역임한 이단상, 농암 김창협 등이 있고 삼정성 육조판서 역임자가 70명으로 일명 경성마을로 불렸다. 이 밖에도 지리학자 황윤석은 이제 난고를 신경주는 강계고를 김육은 대동법을 절술 하였으며 정선은 인왕제색도 석실소원도 등의 그림으로 명성을 남겼다. 을 발제치 감투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수관 강상현 박사 결선이 서해가 발매 김지수 구리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새로 지었는데 이게 다산인가?